생활상담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14일 연중 제32주간 토요일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새벽의 여신 에오스가 티토노스라는 멋진 청년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만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에오스 여신에게 내 애인에게 줄 선물을 무엇이든지 청하라 하였고 그녀는 내 애인이 영생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티토노스의 병은 완치됩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그녀의 애인은 영생은 얻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추하게 늙어갔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티토노스에게 주어진 선물은 당장에는 좋은 것 같았으나 결국 저주가 된 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들어주지는 않으십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은혜를 내려준다면 저 신화의 이야기처럼 오히려 불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합당한 기도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 즉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성실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어찌 우리를 두고 미적거리시겠습니까?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 실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서울대교구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활성서사가 월간 생활성서 정기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에 지금 가입하시면 생활성서사 한가족 회원이 되시는데요. 그럼 세 가지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생활성서사 인터넷 서점으로 오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주세요.